초과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네, 오늘 근데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펄어비스의 실적이 방금 나왔습니다. 실적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 펄어비스 2분기 영업 손실이 59억 정도 이제 나오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게임 관련주도 카카오 게임주도 그러고 계속해서 지금 적자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오늘 개장 이후에 어떻게 또 주가로 반영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시초가 이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성훈 과장의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현재 88,900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1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TV 진입을 했죠. 현재 편입가는 128,200원,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에 진입을 했던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12만 1,000원에 진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0.41%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어제 장중에 손절라인을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이 됐습니다. 네, 어제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손절을 하고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인가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제 뭐 어제도 오늘 이제 뉴욕 마감을 본다고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지수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뷰는 똑같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이 필라델피아 그 디램 가격에 대한 고점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PC 쪽에 대한 재고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 PC 쪽 재고 부분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그리고 기업들의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 부분을 이제 만회를 해야 이런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 부분을 좀 부시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부분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말씀드렸던 어떤 비유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있으니까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비중을 줄이도 괜찮지만은 그냥 보유한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마인드 갖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성훈 과장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과 자신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보는 것도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섹터로 가보면 좋을까요, 과장님? 예, 뭐 이제 제약바이오주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상반기 때 많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 좀 소외됐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많죠. 이 호재라고 표현해도 괜찮지 모르겠지만 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확산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이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백신 업체들과의 조우나 그리고 이 제약 업체로 봤을 때도 그 M&A나 여러 가지 그 기업 합병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현재는 다른 민감주에 비해서는 어떤 수익률이나 관심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참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순환매 장세에 의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지금 현재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제약도 있고 CM에도 있고 이 진단 키트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아직 그냥 웨스케 바이오사이언스 이번 주 굉장히 핫했잖아요. 핫한 상황인데 이런 CMO 관련 또 우리 진단 키트 그리고 제약 관련 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별로 접근하라는 전략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 섹터 안에서 가장 큰 어떤 그 대표 종목들 뭐 CMO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있을 테고 진단 키트는 시젠 그리고 이 제약 관련주 중에서는 이 셀트리온, 한미화품, 녹십자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표 종목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지금 공고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가 제가 오늘 섹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종목별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거의 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섹터라고 하면 바이오 쪽인데 예전에는 코로나가 다시 이제 좀 커지면 진단키트 쪽만 좀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CMO나 제약, 아예 mRNA 쪽도 네. 함께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 선정해서 오셨나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우리나라 CMO 양대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mRNA나 여러 가지 뭐 백신에 대한 뭐 생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선 재무적인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뭐 1분기 때 실적 뭐 작년 2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 105% 증가했는데 저는 이제 이 증가했다라는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추천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2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우려감이 있었던 어떤 1, 2 공장에 대한 그 증설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 부분 그리고 이 3 공장에 대한 가동률을 그 전에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불식시켰 부분이 2분기 시절 전후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좀 가볍게 하는 요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3분기부터는 역시 뭐 지난 5월에 모더나와 이탁 생산 계약을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슈 네. 뉴스고 이게 증권 주식 쪽 이슈가 아니라 이 가장 큰 어떤 사회적 이슈이긴 한데 이런 이제 모더나에 대한 생산 부분에 있어서 결론으로 봤을 때 뭐 3분기 때 시적으로 잡힌다고 한다면은 2분기 이상의 영업이익은 거둘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DP 그러니까 완전 생산과 DS 원액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은 설비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도 세분화가 아니라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통합적인 이제 완제품에 대한 부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을까로 판단되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런 부분은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뷰나 지금 현재 과정들을 본다고 한다면 더욱더 주가를 더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CMO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부에 대한 정부가 지금 과감하게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네. 예, 지금 코로나가 심하기 시기가,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혜 주로 이제 거론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종가가 뭐 97만 5천 원 이렇게 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목표가는 한 11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9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사실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뭐 이런 종목들도 7%씩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켜볼 만할 것 같은데요. 목표가 110만 원, 손절가 90만 원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